네이노 뭘 잘랐다고 콩이니 파치니 얘기했었노 지금 신에서 이렇게 화가 나 따라온다면 니를 살려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떡할 거야 어떻게 해, 진짜. 이미 마음이 떴다 대주님 사주 팔자를 보면 업대감이 계시다 보니까 한때 하시는 돈을 많이 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허나 어떤 신이 도와주는지 조상이 도우는지 내 모르고 내가 열심히 해서 운이 좋아서 잘 벌었다 생각했죠? 그죠? 내가 잘났어. 그렇다 보니 결혼을 해서 큰딸 놓고 딸에게 놓고는 돈을 못 버는 게 아니야. 그때 돈을 많이 벌었으나 아들을 놓고는 아들이 10살 넘어갔을 때부터 바람이 들기 시작합니다. 사장님 인생을 이렇게 보면 그때부터는 돈이 자꾸 셀 일이 생기고 뭘 해도 구설이 따르고 제가 십이수죠 관제수 이런 게 자꾸 따라와 그렇다 보니 아빠가 고집은 센데 일은 열심히 하는 거 맞아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성실하신 분은 맞는데 기가 얇아 그래서 어떻게 같이 동업이 됐던 뭔가 이렇게 인연을 그러면 그게 맨날 뒤통수 맞을 일이 보이네 그러면서 내가 이제 거의 깨지는 격이고 사장님이 50 넘어서부터는 지금 너무 안 돼. 그때 완전히 운이 다 막혔어요, 지금. 그러면 그 부부도 소이가 나. 그래서 이 채씨 가정에 몸주 대감이야. 직성이라 해요, 그거를. 옛날에 채씨가 좀 벼슬 자랑, 재물 자랑 하던 집이고, 그래서 했던 집에 5대 할아버지가 너 그만큼 돈 벌게 해주고, 동자에게는 앞을 서서 예감으로, 직감으로, 촉이라 하죠. 그래서 아 요건 요렇게 하면 되겠다 저건 저렇게 하면 되겠다 아 요건 요렇게 하는 게더 빠르겠다 해서 돈을 벌게 해줬는데 아빠가 엉뚱한 짓을 자꾸 하는 거야 사람을 믿고 바깥으로 자꾸 돌 일이 생기고 엉뚱한 일에 돈을 자꾸 센다 그리고 사주에는 또 명이 없다 보니까 명땜이라 그래요 돈이 나가는 걸 액땜을 자꾸 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왜냐면 아들이나 자식이 있잖아 이 아이들의 땜도 부모가 다 해주기 때문에 아빠를 통해서 금전을 자꾸 깨버린 거야 그렇게 바람을 넣으면 그 금전으로 바람을 넣고 사업으로 자꾸 안 되게 말썽을 주면 어디 가서 물어볼 줄 알았지. 근데 고집센 아빠나 이게 부인이나 전부 다 자청용 우베코야. 서로 잘났다야. 그래도 이게 안 되니까 기운이 안 맞으니까 엄마는 엄마들 자꾸 뭔가에 팔을 흔들 일이 생기고 아빠는 아빠대로 자꾸 근심이 와도 집에 와서 말 못할 일, 걱정이 있어도 의논할 데가 없는 거야. 그게 10년 가까이 오면서 2, 3년 전부터 더 운이 지금 막혀버렸어. 47, 8 이제 그 사이는 뭐라도 다시 재기를 해라. 뭔가 이렇게 기회는 왔었는데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올해 운세를 아까 50 넘었을 때 자꾸 뭔가 될듯 하면서 계속 그냥 끊겨. 시부수가 따르고 관제수가 계속 따라와. 소속 뭐할 일. 어떡할 거야? 어떻게 해, 진짜. 이미 마음이 떴다. 그래서 올해는 근심을 지금 많이 안고 들어온 격이고, 그리고 이제 최근 2, 3년 사이에 상문이 나섰어요. 상문 주당이 계속 조금 따라와. 사장님도 마음을 잡지를 못하네. 안정이 안 돼. 그래서 올해는 이런 현실적으로 문제에서도 좀 관제수나 시비수가 따르고 가정 안에도 지금 자꾸 뭔가 깨지는 게 들어오니까 사장님 운세에도 좀 가라앉는 운이야. 이걸 빨리 일어서서 가야 되는데 사장님도 솔직히 선장이잖아. 이 집의 가장이고 어디로 지금 뱃머리를 돌려봐야 내가 살수 있고 저 아이들을 지킬 수 있을까? 진퇴양난이야. 근데 올해는 사장님이 조금 늪에 빠졌다? 계속 허우적대며 더 깊이 들어가는 듯이 그런 운세야. 그 사모님도 그렇고 지금 운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떨어져 지내든 정리를 우선은 뭔가를 할수 있으면 우선 해놓고 뭔가 다시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라도 해야만 점점 숨을 쉴수 있는 이제 길이 생기지 내가 꽉 잡고 있는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 그러면 내가 이제 사장님한테 사업을 열어줄 때 사업 대감이 있었다. 채씨 가정 옛날에 벼슬 자랑 재물 자랑 하여튼 잘 나갔다. 그러면 누가 이만큼 채씨 가정 할아버지 때부터 이게 다 깨졌는데
맞잖아. 다 깨지고 돈 때문에 다툼나던 집이고 선산에 바람이 들던 집이야. 할아버지가 그러면 위에 5대 할아버지야. 자기 돈 벌어줬던 할아버지는. 그 할아버지가 화가 많이 나셨어. 네. 니한테 돈을 줘도 니라도 알아줄까 싶었으나 선택을 해 신이 이렇게. 그래서 사주 팔자 원숭이 때 이만큼 졌을 때는 삼신 할머니 명불사로 모시고 사업으로 돈이라도 벌자. 내 손자한테 돈이라도 벌어주자. 돈내 포부지고 인간이 포부진 거 한번 풀어주마 하고 돈 안 줬냐고. 아까 그랬지. 부모 덕이 있나 형제 덕이 있나. 없다. 네가 벌어서 다 먹이고 입히라 했다. 그래서 줬으나 와이프 만나고 큰딸 놓고는 그때까지는 줬으나 왜 아들 놓고는 아들이 명이 없다. 명이 없으니 아들이 명이 없으니 명 때문에 돈을 조금 조금씩 치기 시작했고 부부 사이에도 바람을 잠깐 넣게끔 했고 돈이 있을 때에도 사장이 마누라고 잘할 땐 잘하지만 사장님도 자꾸 바깥으로 돌리를 만들었다. 와이프 속상할 일을 만들었고 그렇게 바람을 주면 와이프도 어디 가서 물어볼 줄 알지. 사람들 보통 그렇잖아. 우리 신랑 안 그랬는데 요즘 좀 이상해요 라고 물어보는데 고집 세고 아망세다 내 이놈. 뭘 잘났다고 콩이니 파치니 얘기했었노 지금. 신에서 이렇게 화가 나. 아직도 정신 못 차리냐. 네가 살아야 다 살릴 거 아니냐. 네가 인정하고 굴복해야 네가 받더라야 내가 문 열어줄 거 아니냐. 그러고 싶은데 어떻게 해서. 왜 이만큼 깨지고도 이제 정신 차리고 뭘 할볼라니. 동서남북 다 막아놓으니 할아버지가 발로 꼭 밟아놨는데 숨 쉬기만 하냐. 숨 쉬기도 힘들다. 콧구멍 두 개니까 숨 쉬고 진짜 지구멍이라 어떤 데는 숨고 싶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이러다가 내 손자 대인기피증 생기고 어디 가서 진짜 죽을까 싶어서 할아버지 걱정도 된다. 허나 네가 나를 지금부터라도 마음속으로 빌고 인정하고 할아버지 너무 운다. 따라온다면 너를 살려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 너 살려주기 만무하다. 얼마나 기다리고 바랬는지 아느냐. 너가 이미 이런 거 없다고 문 닫을 때 너가 이미 저 편히 가지 못했다. 고통을 그렇게 줘도 아망세고 고집세서 없다고 문 닫으니 너가 아버지 바람잘래 없었고 신은 한이 되가 신이 되어 너희들 살려보자. 옛날에 벼슬자랑 재물자랑 한번 풀어보자 왔더니 오늘 온 줄 아냐 간이 간 줄 아냐 내 이놈. 왜 이 제자씨가 실실 웃으면서 마음 편하게 해주려니 내가 도저히 화가 돋구쳐서 내 잠시 와서 너한테 일러는 주나 네 굴복하지 않는다면 내 너한테 먹을 거 주기 만무하다. 정신 차려라. 그래서 좋게 말해서 손 놓으라는데 그걸 못 알아듣고 이렇게 있는 너를 보니 기가 차고 매가 찬다. 그래도 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 다치게 하고 사지 욕심 멀쩡해야 내가 니를 다시 써먹을 건데 그래서 그냥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 뿐인데 누구는 내 손자 어둥둥 출세 안 시키고 싶고 돈 안 주고 싶냐 이놈아. 그래서 이게 신바람입니다. 우리 가족 문전에 이만큼 신이 오는 길 전기를 다 막아놓고 기운을 다 꺾어놨는데 정신 좀 차려란다 대주야. 이해됩니까? 신은 이렇게 울고 계신다 지금. 그래서 이제는 그분을 만나자고 사장님이 이렇게 오신 거고 이제는 그분을 만나야 사장님 다시 길이 열리고 어지럽혀져 있는 게 정리가 될 일은 정리하고 새 출발할 건 한단 말이야. 그래 아들도 살리고 아들도 지기를 열어준다. 내가 그랬잖아. 성주가 아빠고 그분이 아까 오대 할아버지 성주 대감이에요. 네. 사업 대감이고 네. 이분이 화가 나가지고 확 밟고 있는데 뭐가 밟힌 것 같아. 그래서 아무 생각이 없건 막 일어서려면 더 답답하고 힘은 더 많이 드는데 안 된단 말이야. 이해됐죠? 아휴, 나 화나게 하지 마. 할아버지 이렇게 와가지고 울리고 그만큼 많이 기다리고 계세요. 이렇게 해야 이렇게 찾을 거니까. 아셨죠? 아, 이번 사례자 같은 경우는 사업에 업대감이 좀 많이 갖고 계신 분인데 너무 모르고 사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때 한 시절은 돈을 엄청 벌었지만 한 10년 전부터는 서서히 이제 인간의 바람, 사업의 바람, 환란을 많이 겪다가 지금 조금 많이 미끄러지신 것 같은데 올해까지는 조금 고생하셔야 될 거. 운세로 봐도
이제 올 후반 내년쯤 돼야 운세가 또 열릴 운세니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조금 힘을 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워낙 답답한 상황에 왔었어가지고 뭘 100% 확 나아질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대했던 것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한데 많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